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사 문제 마무리하고 간단하게 광고 멘트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선거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TV는 항상 1부는 시사 논평, 2부는 선거 문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예, 김동주 교수께서 펴내시고 또 킹덤북스에서 나오는 아주 잘 쓴 세계사에 대한 그런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 부정 문제를 파헤친 도둑놈들 시리즈,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송봉섭 얼마 전에 물러나셨죠. 박찬진 사무총장 그리고 이제 송봉섭 사무차장 두 분 모두 다 자녀 특혜 입학 저 입사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물러났고 사무차장은 우리 직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차관급 대우를 받는 그런 분입니다. 좀 딱하게 됐네요. 이 보시게 되면은 선관위 채용비리 송봉섭 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구속영장. 네.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네. 공직자가 이렇게 구속영장이 되면은 연금은 문제가 없는지. 네. 어쨌든 이 기사가 났네요. 네. 오래 끌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뭐 사무차장 이야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2023년도 9월 12일 기사인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00명 가운데 400명이 채용 비리와 연루돼 있고 국가권익위원회는 비리 의혹에 353건을 적발해서 경력직 15%인 58명이 부정 채용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된 것이 2023년도 9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보직자들 김세한 이 속구리 파문으로 물러나신 분이죠. 아들 예. 그다음 박찬진 예. 뭐 이분은 그 채용 비리하고 관련해서 물러난 분이죠. 사무총장 송봉섭 딸 아들 딸 뭐 이게 부분이니까 그 외에 뭐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KBS 9시 뉴스를 통해서 이제 압박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직 간부들을 구속 수감을 시키겠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현직에 있는 선관위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줄에 해당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협조해 주기라고 저는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어쨌든 예, 이 구속까지 이렇게 지금 앞두게 됐는데 아빠 찬스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KBS에서 상당히 상시하게 보도를 했네요. 예. 이제 이렇게 예. 자신의 딸을 지역선관위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제의 채용 합격자는 송봉섭 전 차장 딸 외에도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이 합격자는 인사 담당자의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공직을 이렇게 채용한다는 것 자체는 뭐 그야말로 엄서제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가 상당히 그동안 근절이 됐거든요. 지금은 대학 입시도 그렇고 다 이런 것이 많이 무너져버린 겁니다. 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권력도 만들어주는데 우리 집에 아들, 딸 그냥 몇 명 좀 채용하는 게 그게 문제가 뭐가 있겠냐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너희들 권력을 만들어주잖아. 너희들이 폼 잡을 수 있게끔. 그런데 뭐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송봉섭 전 차장은 인사 담당자였던 한 씨에게 전화해 채용을 청탁하고 한 씨는 손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이후에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뭐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 아들 딸을 엄서 제도로 선관위에 채용한 거죠. 본인들이 있어 보니까 편하거든요. 봉급 따박따박 나오고 뭐 업무도 편하고 실제 송 전 차장의 딸은 면접위원 전원으로부터 만점을 받고 합격했고 해당 채용에서 합격한 또 다른 합격자는 인사 담당자 한 씨의 고교 동창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경력 채용 대상 지역을 고교 동창의 딸이 사는 동네로 지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원회는 선관위 7년치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해 송 전 차장 등 관련자 2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송 전 차장 등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그제 송 전 차장을 조사해서 소환해서 조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예.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재다 투표 조작 사전투표 조작은 일반 국민들이 보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 역사가 길고 질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조작은 2016년 관내 관외 제외국민투표 등을 모두 다 조작을 했고 2012년도에는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국내 부재자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국내 부재자 투표는 좀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국외 부재자 투표는 전국적인 차원의 조작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선관위의 고위직들은 본인들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소상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직제표를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뭐 선거실장, 선거 제1국장, 선거 2국장 그걸 다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사무차장이 되고 차관급, 그다음에 사무총장, 그런 장관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송봉섭 씨라든지 김세한 전 사무국장, 박찬진 사무국장, 조혜주 사무국장 그리고 그 이전 사람들도 본인들이 권력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흔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세부적인 절차나 이런 것은 모를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권력을 만들고 있다는 걸 본인들이 다 알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실 때 실시됐던 2016년 총선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런 손을 댄 겁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2012년 해외 국외 부재자 투표가 다 손을 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사이가 아니고 12년 국외 부재자 투표나 이런 걸 하고 그러면 1987년이나 1990년대 이런 선거들도 다 부재자 투표를 의심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선거를 다 만들어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송봉섭 이 전 선관위 사무차장 같은 경우도 이분 같은 경우도 조직 내에서 이제 딱 이렇게 로얄 코스를 걸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김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다 알 겁니다.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선거를 다 만들어 왔는지를. 그러니까 송봉섭 씨가 가장 좋은 경우는 그냥 이왕 내가 이렇게 감방에 가는 거 너희들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불어버릴까 이렇게 하겠지만 이분 외모를 보니까 그렇게 불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다 아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알고 뭐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방송이 나가면은 왜 그렇게 한국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느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른 분야를 제쳐놓고 선거 공정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0번 공직선거에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한국 사회가 지금 다 덮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이 아니고 10번 선거를 다 뭉개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공정성을 외쳤던 사람들을 다 공천에 경선에 다 탈락시킨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나는 정상적인 사회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회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무효소송은 단심제지 않습니까? 선거 재판을 6개월에 마쳐야 되는데 3년 이상을 끌어서 1심을 열고 그것도 이런 뭡니까? 어떤 사람은 비례대표 소송을 못하겠다고 도망가버리고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뭐죠? 훈장조가 내보내는 그 대통령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통령한테 존경심이 생기겠습니까? 정당 투표 비례대표 투표를 이러면 다 못하겠다고 그냥 도망간 사람 민유숙이란 사람 아닙니까?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다 하면 에이 대통령 최고십니다. 우리 대통령 유능하시네요. 위대한 대통령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에? 조재현한테 이러면 또 훈장하면서 수고 많아서 무슨 수고를 한 겁니까? 부정선거 은폐한다고 수고한 겁니까? 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집안의 여러분들 집안도 기강이 있고 규율이 있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라가 이런 뭐 개판도 아니고 뭡니까 무슨 뭐 어? 똥판도 아니고 정의란 것은 눈곱도 찾을 수 없고 뭐 선거 공정성을 외친 사람들이 거구라고 제 이야기가 내가 무슨 과격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슨 덕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여러분들 망가지는 걸 보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민유숙 대법관님 훈장 받으십시오 이거지 않습니까? 네? 너희들은 뭐죠? 선거 사기 문제를 다뤘으니까 다 목을 쳐 이렇게 했으면 뭐죠? 네. 김소연 변호사하고 여러분들 민경욱 전 의원은 다 경선도 못하게끔 나라. 맞춰버렸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을 더 준비하면서 페이스북을 보니까 오랫동안 이 선거 문제 운동을 하신 석종대 님께서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아주 멋진 방법을 제안하셨네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일렬번호하고 절치선 안에 일렬번호를 다 여러분들 표시해가지고 자르면 다 문제 검시 해결된다는 겁니다. 멋진 방법 아닙니까? 지금은 투표지에는 번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번호하면 딱 나중에 맞춰보면 되지 않습니까? 투표지에 일렬번호 인쇄는 2002년 12월 19일 16대 대선 전자개표 조작 이후 저희들이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예, 투표장에 절치되어 없어지는 일렬번호 대신에 예, 절치선에 있는 일렬번호하고 본 투표용지에 함께 일렬번호를 딱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예, 표 바꿔치기 하면 쉽게 들통이 나기 때문에 공정선거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참 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소경들이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눈뜬 소경들.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쫄쫄 따라다니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지 않습니까?
이분이 서울법대를 나온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 장관 말씀입니다. 경찰이 오직 할 일이 없으면 선관위를 쫄쫄 따라다닙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전투표지를 그야말로 쫄쫄쫄 따라다니는 전략입니다. 사전투표지를 쫄쫄 따라다니면 해결되면 문제가 간단하죠. 사전투표지 쫄쫄 따라다니가 여러분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 총선의 사전투표수 수량 증가추입니다. JRH님이 제가 주문한 대로 그래프를 그려주신 겁니다. 2016년 사전투표 수량입니다. 서울 96만 2천 표, 부산 28만 6천 표, 전국에 504만 1천 표입니다. 2022년 총선에 이 사전투표 수가 1159만 7천 표로 늘어납니다. 2024년에 오근호 대표가 추정한 것에 따르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롤 용지를 주문한 것에 바탕을 두고 오근호 대표의 추계치는 2024년에 약 1813만 표 정도가 될 걸로 봅니다. 여러분 이거를 도심별로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권역별로 제가 JRH님한테 그래프를 좀 그려달라고 한 겁니다. 이 서울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96만 2천 표가 2016년에, 2020년에 2287만 표, 228만 7천 표로 바뀌고 2024년도에 345만 2천 표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권역인 서울이 이렇고 경기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2016년에 1107만 표가 사전투표자 수가 2020년도 4.15 총선에 261만 5천 표로 늘어가지고 2024년 추정치가 427만 7천 표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데서 뭐죠? 2016년 푸른색, 2020년도 초록색, 2023년도 빨간색. 얼마만큼 여러분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이걸 여러분 더 보시려면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프가. 가장 좌측이 2016년입니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 실적 수량이고 2024년은 추정 수량입니다. 관내 사전, 관외 사전을 다 합친 JRH님이 작성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이게.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식으로 해가지고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사전투표 조작에 주력부대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고 보조부대가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통해서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4박 5일 사이에 행랑식 관내 사전투표함에 쑤셔넣거나 아니면 우체국에서 우편집중국에서 지역선관위로 배달되는 과정에서 통째로 뭐죠? 표를 갈아치우거나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정적 사실로 밝힌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진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졌습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사 수를 만들고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만큼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시켜가지고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누구한테 쑤셔 넣어주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쑤셔 넣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사용해 온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썼습니까? 확정된 것이 2016년 총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해 온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런 표를 쑤셔 넣었기 때문에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비해 가지고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관내 사전투표가 거의 더블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3만 6천 표에서 7만 4천 표로. 여기는 뭐가 포함됩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55% 부풀려 가지고 확보한 유령 사전투표자 수 3만 7,771표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3만 7,771표 부풀린 거 7.55%. 실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들은 선거인수 기준 15%. 선관위가 이름들 가짜로 발표한 게 22%. 그렇게 해서 이름들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대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응? 이거는 가설이 아니고 확정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10번 해온 거지 않습니까? 10번. 이게 10번을 해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동작글에 나경원 후보 같은 걸 분석해보게 되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나경원 후보를 분석해보게 되면 12,438표를 쑤셔 넣은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후보한테 집어넣어준 거지 않습니까? 전산 조작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선관위 사람들이 일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왜? 본인들이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아주 자신 있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으니까. 이 12,438표를 여러분들 집어넣는데 천하의 나경원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만표 집어넣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만표를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전산 프로그램까지 제야 전문가가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집어냈습니까? 사전투표장에서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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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수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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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수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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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수진. 그렇게 이런 표를 조작해 가지고 4분의 1을 가짜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얼마 집어넣는지 관내 사전투표 얼마나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몇 프로를 조작한 겁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 7.68%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선거인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은 23.31%인데 30.99%를 뻥튀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서울법대에 나온 이상민 장관이라는 사람이 안 하는 것부터 괜찮지만 경찰관을 동원해서 사전투표지를 쫄쫄쫄쫄 따라다니겠다. 완전히 구석기 시대 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산 조작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믿을 거요? 그걸 어떻게 막아? 어리석은 인간들아. 응?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 겁니까? 생긴 건 좀 허우대로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기가 찬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수로 이걸 막을 겁니까?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선거마다 수백만 표를 올려가지고 이런 득표수를 조작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2016년에 504만 1천 표 정도의 사전투표자 수가 2022년도에 1159만 표로 늘어나고 2024년도에 1813만 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냐. 이 1313만 표를 오은호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공개 입찰을 통해 가지고 공개 입찰에 뭐 수익계약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예. 롤 용지를 구매한 걸 가지고 추계한 거 아닙니까? 롤 용지 총 100% 가운데 20%는 예비용이라고 보고 80%가 투입된다고 보고 하니까 1813만 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다들 이제 뭐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폼을 잡는데 핵심을 공략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이경복 현직에 계실 때는 회계사를 오래 하셨고 캐나다에 한 50여 년 정도 계셨을 겁니다.
이경복 대변인이 우리가 자칫 놓쳤던 부분들, 인쇄 날인, 인쇄는 인쇄하는 거고 날인은 도장 찍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인쇄 날인이라는 그런 용어는 등장할 수가 없다.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법인 공직선거법을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관리규칙이란 내부규칙에 인쇄 날인이라는 용어를 넣어가지고 지금 편법 불법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처음으로 지적하신 분이 이경복 대변인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을 굉장히 원칙적인 면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인쇄 날인이라는 용어는 있을 수가 없다면 완전히 말장난이다. 말장난을 대법관들이 다 그것을 말장난이 아니라고 인정해 주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인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전투표라는 것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게 투표함을 옮기는 거지 않습니까? 4박 5일 사이에 무슨 짓을 해왔는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행랑식 관내 사전투표함을 들이다가 아가리를 그냥 벌려서 표를 얼마나 쑤셔 넣었다는 걸 아는 것이고, 관내 우편투표지는 투표장을 떠나서 우체국을 떠나가지고 우편 집중국에 또 장난을 지르고, 우체국을 나갔지만 지역 선관위는 도착 안 해도 장난을 치르고, 뭐 그걸 다 이렇게 밝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전투표라는 것 자체가 우위원성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문제를 또 오늘도 원칙적으로 한번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경복님 한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는 이래서는 원천 무효입니다. 선거는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군더더기가 없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주어진 정부에 의거하여 선거인이 선택을 결정하는 일, 즉 영어로 informed decision입니다. 정보가 공유된 상태에서 유권자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선거다는 겁니다. 때문에 첫째, 선거인이 결정을 함에 있어 그 바탕이 될 정보를 충분히 취득할 수 있도록 일정한 선거운동 기간을 두는 것이고, 둘째,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를 금하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분명히 지적했지 않습니까? 선거기간도 짧은데 왜 선거기간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전투표 때문에 선거기간을 그냥 선거를 못하도록 해야 되냐. 말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법률가 입장에 지적한 거죠. 이경복 대변인 이야기입니다. 선거인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이런 전제를 감안할 때 법으로 정한 선거운동 기간을 4, 5일간 단축하는 현행의 사전투표제도는 결과적으로 선거인이 informed decision을 하기 위한 정보 접근권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일이다. 아주 논리적으로 또 다른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다. 사전투표일과 당일투표일 사이에 선거인의 결정에 영향을 줄, 따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아는가? 선거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구실로 정작 보호해야 될 선거인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제도이다. 그래서 2016년에 은평갑에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났든 박주민 후보를 하고 단일화가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사전투표에 단일화를 시도했던 인물에게 간 4,000표 정도가 사표 무효표 처리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투표권을 박탈당한 거죠. 사전투표가 끝난 뒤에 피선거인이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 사전투표에서 그에게 던진 투표지가 모두 사표 처리된 2016년 총선 때 서울 은평갑에 있었던 사례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사전선거야말로 선거인의 참정권을 한갓 쓰레기로 내다버릴 수도 있는 불순하게 짝이 없는 장치인 것이다. 물론 사전투표는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선거인이 자기가 당할지도 모를 이런 위험을 스스로 무릅쓰는 경우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권리침해의 위험성이 다분한 이를 국가가 법률로 제도화하여 사실상 권장하는 일종의 미필적 고의다. 절대로 해서는 아니될 범죄 행위인 것이다. 뭘 믿고
유권자의 눈을 벗어난 사전투표함이 지역선관위 창구에 있어야 됩니까? 뭘 믿고 선관위를 믿고 인간을 어떻게 믿습니까? 얼마나 이런 독일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여러분들 위대합니까? 전자투표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유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선거는 선거에 대해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는 보통의 투표자들의 육안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의상 이미 무효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조기투표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사전투표와 조기투표는 서로 다르다. 이거는 이제 영미권에서 오래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한국 교육과정에 이런 논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영미권의 이런 합리적인 풍토에서 직장생활하고도 이러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인쇄 날인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한국의 어느 지식인도 그걸 이러면 지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는 처음이라는 개념인 반면에 사전은 먼저라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조기 투표는 본투표의 일부로 다만 시간적으로 일치행하는 투표인 반면에 사전투표는 본투표를 하기 앞서 미리 해보는 별도의 시험적 또는 예비적 행위. 이럴 때면 본고사에 앞서서 미리 치러보는 모의고사에 비유할 수 있다. 사전 즉 일이 있기 전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가 이러한 즉 사전투표란 이처럼 의상으로 이미 유효하지 않은 투표인 것이다. 모의고사는 어디까지나 모의고사지 본고사가 아니다. 100번 양보해서 설사 모의고사를 본고사와 동일하게 지급해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호 간의 모의성이 전제되어야 된다. 예컨대 본고사 문제는 논술형인데 모의고사 문제는 선다이면 누가 그 둘을 동의하다 할 수 있겠는가. 본투표에서는 직접 날인데 사전투표에서는 인쇄 날인 이렇게 투표 절차가 서로 다르고 투표용지 자체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이들을 동일할 수 있겠는가. 이래 사전투표는 절대 카운트에서는 안 될 원천 무효인 것이다. 원칙적인 문제를 착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사전투표란 것은 예비투표란 것이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일투표에서는 도장을 날인하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인쇄 날인한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등가성의 원칙에 정확하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와 여러분들이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짓들을 한 겁니다. 정말 참담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다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대가리를 그냥 땅바닥에 쳐박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때 여러분들 새누리당의 여러분들 당대표였으면 김무성 씨하고 한우여 씨가 지금 책임져야 될 사안인 겁니다. 총선이 지책인데 지난해 정교무가 제기한 사전선거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꿩꿔먹은 소식이다. 헌재는 어서 판결을 서둘려야 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독일 헌재가 전자투표기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했던 위헌 판결을 내렸던 그것이 명언입니다. 모든 공정한 투표는 선거에 대해 특별한 지식을 갖지 않는 보통의 투표자들의 육안 두 눈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 그 검증을 모두 다 없애버린 선거가 바로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아무도 모르게 만들었고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해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어디선지 원하는 데에서 원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를 만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 모두 다 제공된 그런 선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거를 막아야 될 행정부의 수장께서는 입을 저렇게 열심히 당하고 있으니까 의사들 조지는 거 여러분들 한 1경분의 1 정도의 능력만 해도 여러분들 그냥 성군으로 추앙받을 겁니다. 벌 받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제야 H님께서 큰 작업들을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이 선거 데이터 전수 분석 결과를 보내주셨는데 이 2012년 총선 그러니까 2022년 대선 2020년 총선 2016년 총선 이어가지고
네 번째 여러분들 전수분석이 끝난 겁니다. 2012년 총선. 다음은 2017년 대선이 아마 곧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전투표 제도를 확대 실시하기 전에 국내에서는 국내 부재자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 국외 부재자 투표는 야무지게 조작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게 2012년 총선 분석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전국의 국내 부재자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값입니다. 이게 국외 부재자 투표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마이너스 1.41, 새누리당은 마이너스 1.17, 정상처럼 보입니다. 물론 전국 분석이기 때문에 개별 지역을 조금 더 유심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국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제외국민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게 14.02, 10.61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국외 부재자 투표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듬뿍 넣어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물론 확정적인 결론은 시간을 좀 두고 제야 전문가가 추가적인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볼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내 부재자 투표와 국외 부재자 투표가 너무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크게 의심하는 겁니다. 아, 이 인간들이 2012년 선거에서도 전국 차원의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재자 투표를 조작하는 것은 아주 역사가 오래됐구나. 그것이 계속 진화해가지고 나중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아주 내놓고 사전투표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국외 부재자 투표는 물론이고 관내 사전, 관외 사전을 다 조작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하면서 간이 커진 것 같아요. 국외 부재자 투표를 조작을 해보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점점 확대를 해가지고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도 계획 작업에 이름 들어가가지고 2015년까지 완비를 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작 작업을 한 겁니다. 도로시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도 제외 동포들의 표는 완전히 뭡니까? 그냥 갖고 놀았던 겁니다. 이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12년 총선에서 국내 부재자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정상 투표는 이것이 0에서 3 정도의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아주 적은 차이 값이 나와야 됩니다. 이 보시게 되면 국내 부재자 투표는 전국에서 여러분들 얼추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블당 그다음에 새누리당에 다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차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국 차원에서는 조직적인 그런 조작은 없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외 부재자 투표거든요. 이게 하나도 마이너스 값이 거의 없습니다.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도에서는 약간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있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항상 덕을 보는 쪽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인적 쇄신이 필요한 이유가 선관위의 주요 인물들이 더불당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플러스 14.02% 마이너스 10.61% 이런 숫자는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장난질을 친 겁니다. 이게 국외 부재자 투표의 현주소인 겁니다. 선거를 오래전부터 만져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송봉섭 차장은 다 알 겁니다. 한 조직에 30년 40년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거를 조작하는지를 본인이 다 알 거라고요.
얘를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2012년 총선. 예. 여기 보시죠. 예. 밑에는 여러분들 예. 2012년 2016년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보시기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더불어당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교차가 됩니다. 예.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뭐죠? 다 더불어민주당은 다 플러스입니다. 예.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특별한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이상하죠? 예.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함께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예. 국외 부재자 투표는 2012년에도 손을 댄 것 같다는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는. 2016년에는 거의 전국 자원의 국외 재외국민투표를 조작을 했고 그때부터는 재외국민투표입니다. 이때는 국외 부재자 국내 부재자라고 표현한 거죠. 어제 보신 바와 같이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 이 보시게 되면은 2012년 2016년 2020년 예, 역대 선거 국외 부재자 투표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4%, 23%, 23%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재외국민투표, 일민 국외부재자투표는 여러분들 이렇게 2012년부터 시작해가 전부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수의 집단은 더불어민주당인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담당한 선관위에 인맥이 완전히 특정 정당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선거마다 선거만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표를 받는 집단이 되냐. 이게 14.02, 23.22, 23.39 네. 이런 작업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12년입니다. 깨끗하지 않습니까? 더불당 보시기 바랍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게 2016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완벽합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 치렀던 총선인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게 2020년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를 만들어낸 거죠. 이거를 어떻든 간에 국민들이 자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지. 이거가 해결이 안 되면은 온 나라가 뭐죠? 사기가 아닌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가 가난해질 것이고 나라가 결국은 외세에 뭐죠? 완전히 굴종적인 나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놓칠 수가 없이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선관위가 썩은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썩어버린 겁니다. 그 썩은 것을 수사를 해가지고 도려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사기를 칠 수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숫자는 사기도 모르고 거짓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숫자가 굉장히 정직한 겁니다. 이거를 그 선관위 관련자들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배움이 많거나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예? 그냥 영원히 조작한 것이 남는 당을 본인들도 그렇게 인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뭐 그냥 그대로 조작을 한 겁니다. 이제 문제가 이게 불의가 너무 깊다는 겁니다. 2020년 2017년 대선부터 한 줄 알았는데 2016년을 제야 H님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2016년도 관내 사전투표도 일부 했고 관외 사전투표는 전국적인 차원을 했고 재외국민투표도 전국적인 차원을 했는데 그래서 혹시 싶어가 2012년을 조사해보니까 아 이거는 예, 국외 부재자 투표는 100%를 한 것 같고 국내 부재자 투표도 의심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짓들 한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주제 바꾸어 가지고 참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지금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은 사전투표율을 뻥튀기를 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으로 이렇게 표를 넣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투표지를 경찰과 군을 동원해 쫄쫄 따라다니는 데가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실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숫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걸로 부정선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상당 부분 없어지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는 사전투표자 수를 보셨는데 훨씬 더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뭔가 하니까 제야 H님한테 수고하시는 짐에 뭘 요구했는 거 아니까 2016년에 사전투표자 수를 지수로 100으로 한 다음에 2020년 총선과 2024년 추정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도에 사전투표자 수 관내 사전투표자 수 관외 사전투표수가 100이었으면 2020년도 4.15 총선에 2.3배가 늘어납니다. 2024년 추정치는 2016년에 비해서 3.6배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가능한 겁니까? 2016년에 사전투표자 수가 100이었으면 2020년도 4.15 총선의 사전투표자 수가 2.3배가 늘어난 겁니다. 2024년에는 3.6배가 늘어난 겁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막아야 4월 10일 총선의 공적선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사전투표자 수를 급속하게 늘어나는 겁니까? 바로 유령 사전투표자 수.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해야 호떡 장수가 호떡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호떡은 만들기에 달린 겁니다. 밀가루 반죽만 확보하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게 모두 다 서울 같은 경우에 100을 2016년으로 잡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 2020년, 붉은색이 2024년 추정치입니다. 이 2024년 추정치는 오근호 대표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찰을 통해서 롤용지를 구매한 매수를 가지고 100% 가운데 80% 정도가 투표에 사용될 것에 제가 사전투표 투표지 수를 추정한 겁니다. 1813만 표 정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서울이 2016년 100인데 4월 10일 총선에서 3.6배가 되는 겁니다. 부산이 2016년에 비해서 3.9배가 되는 겁니다. 대구가 3.8배가 되는 겁니다. 세종은 5.4배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제주는 4배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전국 평균으로 359.6이니까 3.6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엄청난 거죠. 이거를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일이 예. 이 보시게 되면 제가 앞부분만 여러분이 좀 보시게 쉽게끔 한번 키워봤습니다. 예.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전투표자 수가 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겁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이거는 정말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숫자를 눌려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아까 숫자보다 훨씬 더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2016년 사전투표자 수를 100으로 딱 잡으면 이렇게 확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 서울에서는 이번 선거에 2016년에 비해서 3.6배만큼 사전투표자수를 늘렸구나. 그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자수 왜 늘립니까? 그거를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사전투표자를 늘린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누구한테 쑤셔 넣습니까? 그걸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쑤셔 넣지 않습니까? 그걸 얼마나 해왔습니까? 2012년도 해봤고 2016년도 해왔고 2018년도 해왔고 2020년도 해왔고 2021년도 해왔고 2022년도 해왔고 2023년까지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동작 을을 봤으니까 동작값 4위로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해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몇 표 집어넣습니까? 13,230표 집어넣지 않습니까? 13,230표 집어넣으면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13,230표 지금 전산 조작으로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진짜 진짜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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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세 장당 한 장 가짜표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응? 관내 사전투표에 3,593표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에 9,637표를 집어넣고 합쳐가 13,230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전산 프로그램까지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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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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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렇게. 그래 사전투표를 몇 프로 뻥튀기 한 겁니까? 7.2414%를 뻥튀기 했네.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에서 나온 사람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21%밖에 안 되는데 28% 뻥튀기 해가지고 뭐죠? 예. 13,230표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이거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이름도 올려놓은 자료 받아가지고 분석하니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 이런 숫자를 만들었으니까 만들어진 조작된 숫자를 선관위가 이런 자랑스럽게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숫자를 분석하니까 숫자 분석에 사용한 규칙을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거죠. 여기 변냄이 너무 쉽게 자유를 쟁취했기에 국민의식이 아프리카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발끈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도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당신도 나라를 사랑하는 거지만 어떻게 국민들이 대먹었기에 선거 부정을 10번이나 한 거를 다들 그렇게 그냥 입 다물고 살 수가 있냐 이야기. 응? 정말 구역질 나지 않냐? 에? 그렇게 이야기 내가 묻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정말 눈뜬 장님들이죠. 눈뜬 장님들이 덕실덕실 살아가니까 그래도 뭐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속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뭐 딴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정말 제야 전문가님의 아주 특별한 능력인데 이 작업 노트를 보면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는 손을 안 대놓으니까 다 똑같습니다. 당일 투표를 40.5, 40.5.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해놓으니까 21.72에서 28.85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 표를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한테 집어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더블당 후보한테. 더블당 후보한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0.54가 0.90으로. 미래통합당은 0.52, 0.52. 다른 정당은 0.64, 0.64. 변함이 없는 겁니다. 100장당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14장이 원래 더블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인데 선관위가 여러분들 표를 집어넣어 몇 장으로 바뀐 겁니까?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90장으로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뭐하고 똑같은 거 아니까 앞에서 말 보셨다시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 줬습니다.
자, 뭐 늘 말씀드리지만 당분간 여러분 좋은 세상이 올 때까지 시사 문제 절반 또 선거 문제 절반 정도 그렇게 방송을 하고 상황이 많이 나아져서 이제 이런 방송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은 그때 이제 시사 문제를 대폭 늘려가지고 이런 방송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뭐 다른 것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뭐 입시 뭐 비리 관급 뭐 수량 비리 이런 게 뭐 나라가 잘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방송이 나가고 나면은 너무 긴 방송들은 다 잘라서 내보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다시 무렵에 여러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